짐쌀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주잡학 지식 토크쇼 스페이스 사이커션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여행을 책임질 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오늘 스페이스 사이커 탑승자는 인공위성에 살고 인공위성에 죽는 인공위성 업계의 시조새를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위성을 제작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연구원들이 설립한 국내 유일 위성 시스템 개발 기업이죠. 국내 최초 우주 분야 상장 기업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수출까지 우주 세대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계신 위성 전문 기업 세트레가이 김이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스하 한번 해주시죠. 스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스하 좋습니다. 제가 인공위성 업계 시조새로 소개를 드렸는데 전 인공위성과 함께한 시간이 그럼 30년 이상 되셨는데. 그러게요. 네. 참 오래됐네. 우리별 위성 제작은 언제부터 참여하신 겁니까? 아, 저는 좀 네. 늦게 복귀해가지고 우리별 3호부터 참여를 했어요. 아. 오늘부터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별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위성인 우리별 1호가 지금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22번째 위성 보유국이자 15번째 위성 제조국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별 2호의 성공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위성에 관한 기술이 정착되는 이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인공위성 업계 시조새, 한국 우주산업의 개척자 김이을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주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인공위성을 외치다. 아, 주제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괜찮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인공위성의 개발 중심에 서 계신 김이을 대표님과 인공위성에 대한 A to G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인공위성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제작진과 사전 미팅을 하셨는데 네. 인공위성 만드는 게 뭐 스마트폰 만드는 거랑 똑같다.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근데 스마트폰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누구나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 아, 누구나 노력해서 전문가가 되면 만들 수 있다? 네, 스마트폰을 만들던 분들도 만들 수 있고 아. 자동차를 만들던 분들도 만들 수 있고 기반 기술만 있다고 하면 그걸 이제 우주 환경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면에 적용을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도 인공위성 만들 수 있어. 그럼 지나가는 행인 1도 네. 갑자기 대표님 찾아가서 저 위성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해야죠. 왜 만드시려고 합니까? 위성이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사랑합니다, 위성. 어떤 부분이 좋으십니까? 그냥요, 모르겠어요. 아, 그럼 전공은 뭘 하셨나요? 고등학생입니다. 그럼 일단 저랑 일주일을 지냅시다. 아, 먹여주고 재워주나요? 아, 예, 해드릴게요. 5성급 호텔로 갑니까? 아, 그건 좀 곤란하고요. 아, 안녕히 계세요. 사전적 의미의 인공위성은 행성, 위성, 뭐 다양한 천체들의 둘레를 돌도록 만들어진 인공장치 아니겠어요? 인공장치, 네. 기계장치. 네. 태양을 주변 뭐 자연위성 하면 지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구를 이제 인위적으로 돌게 만들면 그것도 이제 달과 같이 위성의 하나가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서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어떤 뭐 임무를 수행하는 것마다 이제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위성한테. 그렇죠. 뭐 기상위성은 여러 가지 측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상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뭐 날씨가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 그렇죠, 뭐 그렇죠. 비가 오겠다 눈이 오겠다 이런 네, 예보를 네. 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통신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24시간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을 싣고 올라가면 이제 통신위성이 되는 거고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것처럼 뭐 위치 정보 같은 거를 제공하기 위한 항법위성 같은 것도 있고 그쵸, 그쵸. 뭐 데이터를 획득하는 목적의 위성이라면 그걸 총칭해서 이제 지구관측위성이라고 또 해양위성 같은 경우는 또 뭐냐 바다 쪽이나 예, 바다에 뭐 도대체 보고. 염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쵸. 조류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맞아요.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아예 천문위성 해가지고 예. 정말 과학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예. 또 국방 목적 위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잘 공개되진 않지만 아, 요거는 비밀입니까? 세트레가이도 만들고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군사용 위성 아, 아니요 말할 수 없어. 만들어도 네. 말할 수 없어. 어떤 것들이 좀 주로 있습니까? 만드시는 게 광학 영상을 촬영하는 위성이 있고 사진 찍는 거 쉽게 말해서 사진 찍는 거 네. 사람 눈이 반응하는 그런 가시광선이 아니라 뭐 레이더에서 사용하는 전자기파 같은 것을 사용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네. 위성도 있고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자기파를 이제 신호를 이제 감지하는 그런 위성들도 있고 네, 다양히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목적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목적들에 맞는 위성을 최적화해서 설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만 딱딱 넣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고민하는 거고 어떻게 네. 그거를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뭐 작게 만드느냐. 사실 위성 같은 경우도 위성이 작아지거나 가벼워지면 발사비가 작아지니까 이제 발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제 투자 비용이 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위성에 대한 친근한 이야기를 해주십사 좀 요청을 드렸더니 이렇게 직접 모형을 가져오셨습니다. 와, 이게 제가 알기로 꽤 고가입니다. 이런 거. 움직이나? 네. 오, 이거 봐. 이거 반사경까지 적용돼서 안에 거울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우리는 그냥 이건 쪼가리 같은 느낌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게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계장치인 거죠. 그럼 어떻게 인공위성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위성 하면은 이렇게 탑재 장비 혹은 임무 장비가 있고요. 탑재 장비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본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하면 탑재 장비 혹은 탑재체 본체 이렇게 크게 나눈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네. 저희 회사는 주로 이렇게 망원경이 탑재된 광학위성을 주로 네네. 만드니까요. 통신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 탑재체가 들어가는 것이고 기상위성 같은 경우는 기상 탑재체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탑재체는 임무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네. 그 위성 본체는 구성품이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탑재 장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뭐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있어서 탑재 장비에 따로 명령을 보내고 뭐 신호도 주고 얻은 데이터를 지상국에 보내기 전까지 이 위성이 저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궤도님 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쵸. 궤도를 좀 보정해야 된다고 하면 맞아요. 뭐 추력기 같은 거 써서 궤도 보정도 해야 되고 그쵸. 탑재 장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위성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자세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위성이 우주에서 임무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모든 걸 제공 예 모든 걸 제공해 거기에 무언가가 타서 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애니까 탑재체고. 탑재체. 이거 저희가 만드는 위성인데요. 광학위성이고요. 아, 이 위성은 스페이스아이 T라고 불리는 위성인데요. 저희가 내년 3월에 스페이스X 팔콘 9으로 발사할 위성입니다. 위성을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이렇게 검은 원통 모양이 탑재 장비, 광학 망원경이 되겠고요. 간단하게는 이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 촬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것이 위성 본체, 이 탑재 장비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뭐 명령도 보내고 데이터도 받고 전력도 공급하는 본체입니다. 물론 위성이 자세를 잘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품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발사 때는 이렇게 접혀 있다가 이제 발사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태양 전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아주 작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궤도 수정이라든지 보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전기 추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조그만 이것도 광학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별 사진을 찍어서 위성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별 추적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안테나예요. 작은 안테나인데 이런 탑재 장비로 찍은 사진, 데이터를 지상에 있는 안테나로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와, 지금 이게 딱 봐도 약간 요게 약간 MZ 느낌이 좀 있어요. 사진 찍으면 해상도가 한 30cm? 아, 분해능이? 네. 굉장히 좋네요. 역시 예, 전문가시라서 네. 30cm의 이 분해능이라는 게 뭐냐 3cm가 넘는 크기가 있으면 얘가 판별이 가능한 거예요. 1m가 넘는 분해능이다 그러면 사람이 누워있으면 사람이 식별이 가능하다는 건데 3cm면은 한 요 정도 길이도 식별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 정도? 네 그게 한 화소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요거보다 크면 일단 구분이 된다. 30cm라고 하면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한 500km, 600km 떨어진 곳에서 그러니까요. 그 정도 촬영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600km 거리에서 요만한 길이를 본다라는 거는 네. 이거 몽골 분들도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직접 위성이 관측한 영상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시죠. 지금 주차된 차들도 지금 다 보이고요. 다 차선 다 보이죠? 네, 차선도 다 보이고요. 이 정도면 거의 뭐 항공 사진이라고 봐도 근데 사실 이거는 50cm 영상이에요. 아 이거보다 더 세밀하게 네. 보인다는 거죠? 저희가 2년 전에 발사했던 50cm 해상도 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이제 이 위성이 올라가면 30cm니까 이거보다 더 4배 정도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웬만한 정보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대단하네요. 특히나 이제는 인공위성에 이제 AI가 많이 들어가다 그렇죠. 보니까 식별하는 능력이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해상도가 높아지고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사람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가 결국 할 수밖에 없고 트래킹, 분류 이런 것을 쭉 하다가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지금 전개될 것 같은데 예측도 하고 예측도 하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지구 관측에서 활용되는 것은 이제 예측까지 나아가요.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네, 비즈니스가 더 크게 그쵸. 되죠. 어쨌든 예측이라는 거는 사실 데이터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그 데이터를 이렇게나 많이 세세하게 알아낸다라면 엄청난 일이다. 어쨌든 위성 본체, 탑재체, 위성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인공위성의 핵심 기술이라 볼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세 가지 핵심 기술 모두 갖고 있는 업체가 오직 세트랙아이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는 시간이 꽤 걸리셨을 것 같은데.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우리 별을 만들던 사람들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쵸? 그때만 해도 위성 자체 혹은 지상체를 이제 스스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직접 위성을 다 만든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체계 기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대다수의 체계 기업들은 일부만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는 이제 협력 업체라든지 협력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총조립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저희는 체계를 만드는 체계 기업이면서도 체계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구성품들을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보통은 요것만 사올 수도 있습니다. 망원경 같은 네, 거. 맞아요. 근데 이것도 만들고 이거를 정리돼서 나온 결과물을 내가 다 받아서 처리도 하고 네. 결국은 그냥 세트랙 아이만 있으면 요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쏘고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네. 원스톱 솔루션. 그러니까요. 그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인공위성 제작의 과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방향 전환할 때 사용하는 뭐 추력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밑에 보면 추력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추력기예요. 방구 풍풍 끼는 그곳입니다. 근데 우주에서는 방구를 약하게 껴도 나갑니다. 그렇죠. 예. 네, 우주에서는 중력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작은 중력이라서 저중력 상태에서는 저런 미세한 저 추력기들 네. 의미가 있고요. 세트랙아이가 개발하고 있는 위성의 추력기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네. 전기 추력기를 만들어요. 전기 추력기 하시면은 보통 이제 뭐 전기로다가 으아 지지는 건가 이게 아닙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뭐 이온이나 플라즈마를 만들어 쏘는 겁니다. 이렇게. 네,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가속을 그렇죠. 시켜가지고 걔네를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큰 힘이 되니까.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임무를 좀 오래 할 수 있고 네. 한번 올렸는데 뭐 3개월 있다가 추력이 끝났어.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예. 네, 최소한 한 7, 8년 가야죠. 그러니까. 와, 7, 8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목표 수명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는 그런 전환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짧은 수명의 위성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능이 높은 위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7년, 8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와, 그럼 되게 길게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성능 위성들은 그렇게 많이 그래요. 그 정도 살아남아요. 10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가 원래 한 2년 목표로 올려도 10년을 쓰면 돼요. 지금 천리안 위성 있잖아요, 정지궤도에. 그러니까. 이미 설계 수명 다 했는데. 네. 우리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이미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 약 물고 돌고 있는 거야. 너무 잘 만들어서. 근데 노인이 됐는데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위성 만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위험을 이제 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이것도 7년, 8년 했지만 한 15년 쓰는 겁니다. 아, 이거 큰 문제만 없으면 10년은 넘을 것 같아. 이거 통째로 사겠다. 얼마 정도? 그 임무에 따라서 굉장히 네, 차이가 많아요. 다목적 실용 위성 아세요? 아리랑 위성. 그럼요. 아리랑 위성은 네. 기본적으로 요즘은 한 3천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작게 만든 그 중형 위성, 농립 위성 같은 경우는 한 1,600에서 700억 정도 들어가요. 오, 저렴하네요. 그걸 이제 재생산하게 되면 똑같이 만들게 되면 이제 그 들어가는 가격이 한 반 정도 낮아지는? 그렇게 줄어요? 네. 700억으로 위성을 쏜다? 세상이 많이 변했죠. 너무 많이 변했네요. 정말 근데 요즘 저렴하네요. 더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발사체 비용도 좀 점점 저렴해지고 있고 좀 저렴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뉴스페이스의 핵심 캐릭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기업이 우리 기업만의 위성을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화가 중요한 거예요. 한화가 이제 우주로 보내준다면. 그래서 저는 누리호의 기대가 굉장히 커요. 저희 요즘 2위성 발사하느라고 스페이스X랑 협상하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콧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죠. 우리 스페이스X다. 뭐냐면 뭐야? 그럼 뭐 아 좀 넣어주면 안 됩니까? 그럼 야 돈 얼마 있어? 이렇게 깡패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인공위성 관련된 알맹이를 다 만드는 세트를 가해. 이거를 우주로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한화. 야 이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 할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이것들이 전혀 발전해 나가면 나중에 우리도 화성 가고 하는 거니까. 아 화성 언젠가 가겠죠. 일론 머스크가 먼저 가겠죠. 화성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요? 저는 네. 무서워서 못 가는데. 아 이럴 때는 아, 왜냐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한번 화성에 먼저 추락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나라도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지금 발걸음을 하나와 세트레가 함께 하고 있다. 화성 간에만에 이 스페이스X의 첫 고객이 세트레가이었다. 일론 머스크 형님 직접 만나보셨어요? 일론 머스크 형님 저 그 트위터 좋아하셨어가지고 그때 그 SNS로 해야지. 저는 그때 비대면으로. 저는 그때